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수교를 위해 열심히 뛰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예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삼별초의 난 또는 삼별초의 학년으로 불리는 그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별초의 난 또는 삼별초의 학년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잘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0년 고려 원종은 쿠빌라이와 몽골 군대의 지원을 받아서 드디어 무신정권을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1170년 무신정변으로 성립된 무신정권이 약 100년 가까이 이어지다가 1270년 드디어 끝을 맺게 된 것이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부귀 영화도 인기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비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삼별초 무신정권의 핵심 부대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삼별초는 언제 생겼냐면 최씨 무신정권 때 성립됩니다. 최씨 무신정권의 2대 집권자 여러분 최후 기억나십니까? 이 최후가 설치한 특수부대 최정의 특수부대입니다. 왜 설치했냐면 그 당시 도적들이 들끓고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름은 원래 야별초입니다. 야별초. 근데 야별초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야별초를 둘로 쪼갠 거예요. 좌별초와 우별초. 그럼 두 개잖아요. 삼별초는 세 개의 특수부대인데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몽골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특수들을 만들어요. 그게 신의군입니다. 신의군. 그러니까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합쳐서 뭐죠? 삼별초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별초는 무슨 뜻이냐? 특별히 가려서 뽑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가려서 뽑았다. 그냥 최정의 특수부대죠. 최씨 무신정권의 강력한 권력 기반이자 군사력의 무적 기반이 되는 부대가 바로 이 삼별초다. 근데 이 삼별초는 무신정권의 아이콘과 같고 대몽황제의 상징 같은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원정 이전에 어떻습니까? 1270년 드디어 왕정이 복고되고 무신정권이 끝났는데 무신정권의 상징과 같은 이 최정의 특수부대를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몽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종이 삼별초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명단. 근데 삼별초 입장에서 한번 보면 명단을 제출한다? 바로 블랙리스트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엄청난 보복이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삼별초는 원종의 명단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게 되고 오히려 1270년 음력 6월 1일 강화도에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게 삼별초의 난 또는 삼별초의 항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당시 삼별초의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배중손, 유명하죠. 배중손 장군이거든요. 시험에도 가끔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 또 정부를 세워요. 왕족이었던 왕원이라는 인물을 새로운 왕을 옹립하고 강화도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틀 뒤였던 6월 3일에는 강화도를 떠나서 새로운 수도 또 근거지를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삼별초가 최종의 특수부대를 하더라도 봉기한 지 나는 이렇게 지 이틀 만에 대규모 이동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 미리 이미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해도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도제천. 해도제천은 뭐냐면 이 무신정권이 몽골에 저항할 때 이미 나온 말인데 무신정권 입장에서는 몽골에 저항하기 위해서 개경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바닷속 섬으로 옮기겠다는 게 해도제천인가? 다시 한번 다른 섬으로 수도를 옮기겠다. 그게 바로 해도제천이고 예전부터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봉기한 지 이틀 뒤에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출발할 때 이 삼별초의 세력이 어느 정도였냐? 배천척이었대요. 엄청난 세력 아닙니까? 장관이기도 하고. 천척의 배로 이동했다. 그럼 천척이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사로로 추정해보는데 고려시대 배는 한 척당 보통 사람을 한 35명 정도 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사람만 간 거 아니잖아요. 많은 근거지를 옮겨야 되니까 많은 화물, 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절반만 사람을 태웠다 하더라도 천척이면 15,000명 정도 된다. 그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 당시 삼별초의 세력이 배천척에 약 15,0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엄청난 세력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서해안을 떨어서 계속 남쪽으로 남하합니다. 어디로 근거지를 옮길 것인가? 후보지는 두 개였거든요. 하나는 제주도, 하나는 진도입니다. 제주도는 굉장히 안전하죠. 멀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방어하기 수비하기는 좋아요. 근데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육지를 공격하거나 커버하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도피성이죠. 반면에 진도는 어떻습니까? 이 진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서해안에서 남해로 돌아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고 또 육지와 가깝기 때문에 육지를 공격하기나 커버하기는 좋아요. 근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위험하죠.
그러니까 삼별초 지도부도 고민이 된 겁니다. 안전하지만 육지를 커버하기 힘든 제주도로 갈 것이냐, 좀 위험하지만 다소 위험하더라도 육지를 공격하기 좋은, 커버하기 좋은 진도로 갈 것이냐, 좀 공격형이냐 수비형이냐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결국 삼별초 지도부의 선택은 진도로 가게 됩니다. 아, 진도. 어찌 보면 신의 한 수일 수도 있죠. 진도로 옮겨가게 되고 거기다가 새로운 터를 만듭니다. 여러분 진도에 가보시면 이 삼별초가 세웠던 도성터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바로 용장성이라 하거든요. 규모가 엄청나요. 그 진도에 있는 용장성은 그 규모가 둘레 길이만 하더라도 한 13km 정도 되고 면적이 8.5제곱km 정도 됩니다. 8.5제곱km면 여의도의 한 3배 면적도니까 엄청난 세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몽골과의 항전을 준비해야 됐는데 이때 삼별초만 간 게 아니에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삼별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최씨 무신정권 때 최후가 도적들을 잡고 밀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최정의 특수부대거든요. 그럼 민중들한테는 적이면 지금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이 삼별초가 근거지를 옮겨서 몽골에 저항할 때 많은 민중들도 따라갔다. 특히 하층민들, 노비들이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좀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배중손이 노비 문수를 불태우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마치 충주성 전투에서 김윤호 장군이 이제 몽골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충주성 노비들의 노비 문수를 불태우면서 열심히 싸우자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삼별초의 지도자 배중성 장군이 노비 문수를 불태우면서 노비 해방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와 함께 몽골에 맞서 싸우자 하니 원래는 이 삼별초와 일반 민중들은 원수거든요. 왜 이 민중들의 밀란을 진압하는 게 바로 삼별초니까요. 그런데 이 삼별초의 지도자 배중손이 노비문서 불태우고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많은 하층민들, 특히 노비들이 따라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원래 여러분 삼별초는 삼별초의 난, 삼별초의 항쟁의 시작은 뭡니까? 정리해고, 구조조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원종이 삼별초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삼별초라는 특수부대를 해체시키려고 하니까 그 보복이 들어와서 난을 일으킨 겁니다. 뭐 처음부터 뭐 엄청난 애국심, 대몽항쟁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는데 문제는 뭐냐? 삼별초만의 난이 된 게 아니고 점점 많은 하층 민중들, 노비들이 참가하게 되면서 그 규모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이 삼별초의 난의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죠. 마치 홍경래의 난처럼.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가 이제 규모는 엄청 커졌죠. 많은 하층민들이 가담하게 되고 노비들이 가담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진도 용장성의 터를 잡게 됩니다. 근데 몽골은 이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몽골은 28년 동안 고려와 전쟁했어요. 그러다가 힘들게 고려가 이제 고려와 강화협정을 맺었잖아요. 원종이 항복했고 그 다음에 개경을 환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삼별초가 난을 일으키고 강화도 정부를 세우더니 진도까지 옮겨서 끝까지 싸우겠다 나오니까 몽골은 최악의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어쨌든가 몽골이 일단은 추격하지만 몽골은 아무래도 기병위죠. 세계 최강의 기병부대, 육전에 특화된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수전에는 아직 익숙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격하다가 실제로 기록에 보면 겁이 나서 제대로 추격을 못했다 나옵니다. 그러다가 몽골이 나중에 개경 정부와 손을 힘을 합쳐서 결국 진도를 공격하는데 이 진도에서 이제 삼별초 부대와 개경 정부와 몽골 연합군이 교전이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삼별초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역시 삼별초 무신정은 최정의 특수부대답습니다. 몽골은 아무래도 이 수전이 약해요. 아직 불리하죠. 아직 익숙지가 않고 이 아무래도 기병 위주다 보니까 불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패배하게 됩니다. 물론 그 승리 요인에는 그런 뭐 수전에 몽골 기병이 약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심리전을 잘 활용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가 삼별초가 대승을 거둡니다. 이후에 삼별초는 세력을 엄청 확장하게 됩니다. 광주를 점령하고 전주를 점령하고 그러면서 전라도 전체를 석권하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진도가 어떤 곳입니까? 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해안에서 남해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위치했거든요.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세곡선, 조은선, 그 세금을 운반하는 그걸 또 뺏을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엄청 세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몽골은 완전히 지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된 겁니다. 자, 삼별초의 기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죠. 몽골과 고려연합군도 격파하고 개경정부연합군도 격파하고 전라도 전체를 석권하면서 힘이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그 위에 펼쳐질 이야기도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역사 공부 많이 하시고 바른 역사 많이 공부하셔서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역사 속에서 희망도 찾고 지혜도 찾고 용기도 찾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